여기는 원광대학교 68번 건물 약학대학입니다. 약학대학 3층에 올라가면 복도에 약대암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옆을 보면 한약도대실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약도대실이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실습 한약곡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직접 한약을 만들어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럼 한약도대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벽 한켠에는 다양한 약재들을 적정 온도에 맞추어 구분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을 만들어 볼까요? 약을 만들기 전에 사용할 약탕기에 미리 예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약탕기는 크게 이러한 유압약탕기와 무압약탕기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는 무압약탕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약국원이 있는 시간에 방문하여 약을 만들 때 필요한 약재들과 파우치, 상자, 보직포 등의 재료들의 영수증을 발급 후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음으로 한약국원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약재들을 꺼냅니다. 약재들은 모두 한자로 적혀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꺼낸 약재들을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재어 보직품에 담고 묶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저울에 전원을 켜고 그릇을 올린 다음 0점 도도를 하고 담습니다. 약재 준비가 끝난 후 선택한 약탕기로 가서 호스를 잠급니다. 증기압 호스와 약 배출구를 모두 잠급니다. 다음으로 바닥에 철판을 올려두고 약재를 그 위에 넣습니다. 그리고 약에 필요한 양만큼 물을 넣어주고 잘 눌러줍니다. 이때 필요한 물의 양은 파우치 개수와 파우치 한 개당 물량을 곱하고 여기에 1.2와 약재 무게를 곱하고 그리고 500ml를 모두 더해주는 것이 물의 양입니다. 철통으로 위를 덮어주고 기계를 닫습니다. 기계의 잠금 장치를 균형을 맞추어 잠궈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켜고 시간과 온도를 확인한 후에 작업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예약해 둔 약이 끝나면 상승 버튼을 눌러 약을 짜줍니다. 이때 유압약탕기의 경우에는 직접 상단의 밸브를 돌려 약을 짜줍니다. 약을 받은 후에는 파우치 기계로 이동합니다. 호스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윗부분에 그물망을 놓고 약을 붓습니다. 약의 용량을 확인한 후 전원을 켜고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로 총량을 기입하고 파우치 한 개에 담을 용량을 기입하면 파우치의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다음으로 기계 옆쪽에 파우치를 잘 넣어 눌러주고 시작해줍니다. 그러면 약이 순환되고 한 개씩 용량에 맞추어 포장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을 전부 포장한 후에는 파우치 기계 윗부분에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담아주고 세척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척이 끝난 후 호스를 풀고 헹구어주면 투동 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된 약을 이러한 상자들에 잘 담아서 가지고 가면 완성입니다. 실습 한약국은 70% 에탄올과 소독용품들을 통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약을 다리는 체험을 통해 공부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한약으로 감사의 인사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약 재료실. 약을 다리기 위해 재료를 공부하는 것부터 완성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이 앞으로의 발전에 뜻깊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넓은 캠퍼스 안의 자연과 학교 내의 식물원이 어우러져 다양한 약재들을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한약학과에 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발전하는 한약사를 배출하는 이곳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입니다.